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에서 선수 생활이 막힌 태커 이다영이 프랑스 리그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프랑스 리그 볼레로 르카넨은 공식 SNS를 통해 이다영의 영입을 발표하였습니다. 팀은 이다영이 현재 루마니아 라피드 부쿠레슈티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녀의 경험이 팀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다영은 지난 2021년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V리그 인천 흥국생명에서 무기한 활동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국 내에서 재계약에 실패한 후 그리스 리그로 떠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리스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루마니아로 이적한 이다영은 이번 프랑스 이적을 통해 그녀의 떠돌이 생활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배구 선수 이다영의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